말고.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줄이지 않으면요. 네. 먼 미래에 이런 것을 쓰고. 아, 정말요? 이 길거리를 다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겁니다. 우리가 저번주에 오계명을 배웠는데. 네. 이번주에 다시 오계명을 배워야 되죠? 아니, 이건 또 뭐예요? 이거 반찬통? 반찬통이요? 네, 아, 식사를 안 하셨나봐요. 그렇지, 그렇지. 이것이. 네. 숟가루가 아니라. 이 자동차 나오는 매연. 네. 이게 지금요, 만약 우리 입속이나 콧속으로 들어간다면요, 바로 지금 우리가 급사나 성격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현 씨 성격 장애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 숟갈만 마시면. 싫어요. 우리 함께 배우실 또 가르쳐 주실 분 또 모셔야죠.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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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부터 심하게 더위를 드신 이창욱 씨. 여기 가서 좀 많이 드시고 오셨나봐요. 너무 과하게 뭐 지금 먹고 왔어요. 네. 누구세요? 아, 저요. 저 서태지요. 어머, 오빠! 그리고 또 우리 여성 운전자들은 과연 어떻게 운전을 할 것인가,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운전을 할 것인가 저희가 가르쳐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 그 전에 저는 운전부터 좀 가르쳐 주세요. 아, 그래요? 아니, 아, 면접이 없으신가요? 아, 면접 있는데. 네. 제가 딴지 1년밖에 안 돼서 그렇게 많은 운전을 해보질 않았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아, 근데 1년밖에 안 돼서 좀 겁이 없어요. 그렇죠. 아, 1년 하셨는데 한 10년 하신 거. 아, 그래요? 예. 아니, 우리 유시영 씨는 지금 벌써 운전하신 지가 25년이 넘으셨다고요. 어떠세요? 예, 구루마부터 시작했어. 그러니까. 예. 지난주 친환경 운전법을 배운 두 MC. 성은 유치원에게도 친환경 운전법을 전수하기로 했다. 리크당 8.7km 연비를 가진 2000cc 배기량의 LPG 엔진 자동차로 여의도 KBS에서 행주 산성까지 약 15km 주행 시작. 과연 두 사람 중 누가 더 훌륭한 운전 습관을 가졌을까? 특이하게, 예, 운전을 양발로 하시네요. 네, 처음에 배울 때부터 양발로 해가지고요. 네. 그걸 꼭 꼬집으실 수 있어요. 아니, 네. 한쪽은 브레이크, 한쪽은 악셀. 네. 아. 근데 이게 더 좀 안전하지 않나요? 아, 그래요? 몸이 약간 이렇게 쏠렸어요, 지금. 혹시 친환경 운전법이라고는 들어봤어요? 친환경 운전법이요? 아니요, 전 그렇죠, 처음 들어봤죠. 또 운전하는 방식에 따라서 배출가스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 아, 버릇 같은 거. 그렇죠. 운전하는 거. 네, 연비도 굉장히 또 많은 연비, 좋은 연비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걸 저희가 이제 배워보도록 하는 건데요. 네. 사실 뭐 초보 운전자들. 안녕. 아, 운전 중에 뭐 별거 다 하네요. 뭐 인사도 했다가. 아니, 반가운 사람을 만났어. 아니, 옆차선 좀 이제 보시면서. 아니, 여기 옆에 그 백미러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거 확인 좀. 저는 한 1초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요거면은 캐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이 손잡이를 안 잡거든요. 예. 예. 여기서 힘이 꽉 들어가네요. 예, 전 내리신 줄 알았어요. 아, 예. 그럼 날씨가 되게 덥죠? 에어컨 좀 틀면 안 돼요? 아, 들어오세요. 여기서 잠깐 돌발 실험. 창문을 열고 달리면 연료 소모가 적다? 동반 조건이 주어진 2000cc 배기량의 LPG 엔진 자동차로 실험을 했다. 칸다는 에어컨을 켜고 창문을 닫은 상태로 주행. 그리고 나머지 칸다는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연 상태로 주행. 시속 90km의 속력으로 45km의 동일 구간을 달렸다. 과연 그 결과는? 에어컨을 켜고 달린 채 연비는 10km. 에어컨을 끈 채 창문을 열고 달린 채 연비는 10.5km. 에어컨을 켜고 주행한 차량보다 창문을 열고 주행한 차량이 연비가 더 좋다. 안녕하세요. 한번 틀었습니다. 네. 아, 시원하다. 브라더 로이 나오고 있어요. 모던 토킹. 제가 볼륨 좀 높일까요? 그럼요. 제가 방면에 롤러 대가서 좀 많이 던져라고요. 예! 긴장감도 풀 겸. 그렇죠. 제가 10개월 만에 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마음이 막 급하진 않고 급정거. 10개월 만에 운전하는 것 치고는. 네. 제 생각 외로 정말 잘 하시는데요? 제가 운동신경이 있다니까요. 아, 그래? 네, 작가님. 왜? 가고 있는데 왜? 너무 빨리 왔나? 네, 저희가 그 지금 촬영팀이 저희를 초청하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네. 저희를 놓쳤답니다 지금. 네. 네. 잠깐 어떻게.
여성 운전자거나 초보 운전자가 있다 생각이 되시면 별 그 신호 없이 휙 와서 옆에를 휙 지나서 앞에로 확 끼어드니까 너무 놀라는 거야. 그럼 또 급하지. 야, 이제는 우리 여성 운전자들한테 양보도 하고. 그럼요. 좀 이렇게 운전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럼요.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어딨어요. 맞아요. 아니, 남성 운전자 여러분, 이제 여성 운전자들에게 양보 좀 해 주세요. 우리 미모의 여성 운전자. 네, 아니, 미모 관계 없어요. 그거는. 관계 없나요? 네, 그건 2.21리터가 소모가 됐어요. 네. 야, 역시 그 씀씀이가 커요. 어디요? 역시. 예. 네, 2.65리터. 야! 교실에서 똑같은 층에 똑같은 공부를 그렇죠. 해도 누구는 SD학교를 가고 네. 누구는 재수라고. 운전대만 잡으면 이 성격이. 그러니까. 아, 왜 운전대만 잡으면 이렇게 욕을 하세요? 일단 해외 선수를 가야 되는데.